네, 안녕하세요. 스피킹이 터지는 생생영어 필수 동사편 네, 조성의 강사입니다. 네, 우리 그 스피킹이 터지는 생생영어에서는 레슨 1에서 5까지는 get동사에 대해서 정리를 했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제가 막 필수 동사, 동사 정리를 되게 강조를 할까요? 그 get동사 정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문장, 영어 문장에서는 주어, 동사, 특히나 주어 없어도 솔직히 동사만 있어도 뭐 감탄문이니 명령문 같은 특수 문장들도 문장 취급도 해주니까 물론 이제 기본적인 문장이라고 하면 주어 동사가 두 개가 갖춰지는 게 기본이고 그 중에 핵심 뿌리가 동사예요. 그러니까 동사를 여러분 제대로 넣지 못하면 문장 자체 아예 구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사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너무 중요한 동사 get. 그러니까 빈도수가 제일 많은 거죠. 많이 쓰인다는 소리죠. 회화 문장에서. 그래서 get 동사를 레슨 1에서 5까지 정리했고요. 레슨 1에서부터 5까지를 보지 않고 그냥 어떻게 대충 누르다 보니까 테이크가 나왔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get 동사 정리하고 레슨 6부터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이번에는 레슨 6부터 10까지는 테이크 동사 정리거든요.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로 테이크 1부터 5까지에서 한번 테이크 동사의 뜻 정리하고 예문으로 같이 우리 회화 문장을 여러분 걸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크 동사편 1이에요. 자, 첫 번째 뜻은 가장 기본 테이크 뜻이죠. 가지고 가다, 뭐 잡다, 선택하다, 사다의 뜻도 있고요. 자, 그래서 가지고 가다, 뭔가를 막 챙겨가다, 뭔가를 잡다, 그다음에 선택하다, 사다 이런 기본 뜻을 갖고 있는 테이크. 네. 자, 테이크. 근데 뜻은 이런 기본 뜻이 있다는 건 알았고, 문장을 이제 또 만들어 봐야겠죠? 자, speaking practice number one 부터 해서 다섯 개 문장 차분히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책을 위층으로 가지고 가줄래? 라고 해요. 자, 물론 당연히 이제 우리 테이크 동사 편이니까 테이크 동사를 당연히 쓸 거고요. 가지고 가줄래? 뭐 여러 가지 문장 형태로 쓸 수 있지만, 뭐, can you로 한번 여러분 써볼게요. 자, can you? 제가 너무 밑에다가 써버렸네요. 자, can you?로 일단 여러분 시작해서, 그럼 당연히 can 조동사 나오고 you 나왔으니까 take 동사 나와야겠죠? 자, can you take? 자, 목적어. 그 책을. Can you take the book? 그죠? 책을 가지고 가줄래? 됐고, 위층으로는 여러분 뭐죠? 자, 위층으로 하면은 upstairs만 써주시면 돼요. 그럼 왠지 어느 쪽으로 하면은 전치사 to를 써줘야 될 것 같잖아요. 방향, 어느 쪽으로를 써주고 싶은데 upstairs, downstairs 이런 애들은 그냥 보이진 않지만 전치사 to나 in이나 on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부사격으로 쓰이기 때문에 upstairs 자체만으로도 위층으로 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to를 안 붙여도 되고요. 자, 그러면 전체 문장 Can you take the book upstairs?가 되겠죠. 여러분 다시 안 본 상태에서 보고 읽는 것보다 안 보고 전체적으로 어순을 잡아서 여러분 말해보는 게 너무 중요한 훈련이라서요. 자, can you부터 차분히 Can you take the book upstairs? 한 번 더 Can you take the book upstairs? 네. 자, 그럼 이제 문장 확인 Can you take the book upstairs? 같이 시작 Can you take the book upstairs? 이런 저랑 맞춰서 리듬감 있게 읽어주세요. 시작 Can you take the book upstairs? 한 번 더 Can you take the book upstairs? 한 번 더 Can you take the book upstairs? 네. 자, 두 번째 자, 너희 물건들을 한번 챙겨서 가보렴. 너 물건들 이제 밖에 너저분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 물건들 챙겨서 이제 가져가렴. 가져가는 게 어떻겠니? 라고 얘기하는 문장인데요. 가져가렴. 뭐 이랬을 때 가져가. 뭐 take부터 시작해서 명령문으로 가도 괜찮고요. 여러 가지 문장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네 물건들은 여러분 뭐 your stuff로 가볼까요? 이런저런 물건들 합쳐서 stuff로 보통 많이 쓰죠. 자, 명령문으로 가도 되고요. 너 그냥 챙겨가도 돼. 챙겨갈 수 있어. So you can take your stuff. 이렇게 써도 되고 요번에는 가져가는 게 어떻겠니? 라는 말투로 why don't you?로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작을 할 때, speaking practice 할 때요. 문장 만드는 거에 있어서 물론 take 동사를 위주로 그 연습이지만 이 형태에서 저는 일부러 여러 가지 의문문, 또 뭐 why don't you 이러면 제안의 말투 여러 가지를 좀 섞어서 여러분 연습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why don't you take your stuff?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why don't you 하면은 뭐뭐 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해서 어떤 행동을 제안하는 그렇게 해라 라고 행동을 제안해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why don't you take your stuff? 자, 가볼게요. 시작. Why don't you take your stuff? 같이 시작.
Why don't you take your stuff? 나 Why don't you take your stuff? 나 Why don't you take your stuff? 네. 자, 그다음에 3번 문장. 저는 이것으로 할게요. 그럼 뭐 같이 이제 친구들이랑 백화점이나 어디서 마트나 뭐지 물건을 사러 갔는데 여러 개 물건들 중에서 한 개를 고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점원이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여줬고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 뭐 보다가 이게 제일 낫겠네요. 이걸로 선택할게요. 이걸로 살게요. 라고 해서 I will take this one 를 쓰거든요. I'll take this one. 그러니까 take가 여러분 choose, 선택하다 또는 buy, 사다 의 뜻이 다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물건도 있는 중에서 전 이걸로 고를게요. 이걸로 선택할게요. 이걸로 살게요. I'll take this one. 이 되겠죠. 같이 시작. I'll take this one. 한번 더. I'll take this one. 한번 더. I'll take this one. 자, 오케이. 잘하셨고. 자, 네 번째. 네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그냥 가져가. 물건들이 뭐 여기 있어요. 아니면 뭐 먹고 싶은 것들이 뭐 음식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Can I take one? 하나만 가져가도 되겠니? 이게 물어봤더니 뭐 원하는 거 다 가져가. 다 가져갈 수 있어. 이래요. 자, 그럼 너는 가져갈 수 있다. 네가 원하는 아무거나 이럴 때 너는 가져갈 수 있어. 이런 말투로 하면 You can take anything. 어떤 anything이야? 네가 원하는. You like 또는 you want 쓰시면 되겠죠. 자, You can take anything you want. 네가 원하는 거 어떤 것이든 take 가져갈 수 있다. 자, You can take anything you want. 됩니다. You can take anything you want. 됩니다. You can take anything you want. 됩니다. You can take anything you want. 네. 자, 됐고요. 5번. 너 오늘 우산 챙겨가야 된다. 왜냐면 오늘 비 올 예정이거든. 자, 오늘 비가 올 거다라고 이제 기상예보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산을 가져가야만 해. 일부러 여러분 또 가져가야만 해. 이렇게 좀 강한 말투를 썼는데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가 있죠. 그거 한번 써볼까요? should라는 조동사. So you should 가져가다, 챙겨가다, 또 take 동사 쓰겠죠. So you should take an umbrella today. 요 문장. So you should take an umbrella today. 같이 시작. You should take an umbrella today. 한번 더. You should take an umbrella today. 왜요? 오늘 비 올 예정이거든. 여러분 예정이거든 이러면은 뭔 말 예정이다. 그 미래 시제죠. 시제라는 것도 너무 중요한 문법이잖아요. 우리 예전에 미두로 즐기는 생생영화 할 때도 제가 시제를 되게 많이 강조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우리 뭐 예정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be going to 미래를 쓸 때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자, 그러면 날씨 얘기할 때는요. it 쓰시면 돼요. 그죠? Is going to rain today. 오늘 비 올 예정이야. It is going to rain today. 같이 여러분 입 벌려서 따라해 볼게요. 자, It is going to rain today. 한번 더. It is going to rain today. 자, 그래서 문장 다 보니까 자, You should. 아, should를 제가 썼는데 여기는 제가 have to를 써왔네요. should나 have to나 똑같으니까 관계없어요. 자, 뭐뭐 해야만 한다 할 때 should 또 have to 쓰셔도 되고 또 여러분 뭐뭐 해야만 할 때 need to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셋 중에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So you should take an umbrella. 일단 should로 한번 맨 처음 연습했으니까 이걸로 가볼게요. You should take an umbrella. 시작. You should take an umbrella. 합니다. You should take an umbrella. 또는 you have to로 넣어서 시작. You have to take an umbrella. 합니다. You have to take an umbrella. Okay. You need to로 한번 또 가볼게요. 시작. You need to take an umbrella. 합니다. You need to take an umbrella. 자, 됐고 그 뒤에 이제 문장 나온 게 오늘 비 올 거거든. It's going to rain today. 시작. It's going to rain today. 합니다. It's going to rain today. 네. 자, 그럼 오늘 이제 take 첫 번째 우리 순서였는데요. 수업이었는데 다섯 개의 예문들 챙겨가다, 가지고 가다, 선택하다, 뭐 잡다, 사다의 뜻을 가진 다섯 개 문장들 한번 1번부터 다시 정리할게요. 자, 그 책을 위층으로 가져갈래? 자, 큰 목소리로 따라할게요. 시작! Can you take the book upstairs? 합니다. Can you take the book upstairs? 합니다. Can you take the book upstairs? 자, 너의 물건들을 챙겨서 좀 가져가. 가져가는 게 어떻겠니? 시작! Why don't you take your stuff? 합니다. Why don't you take your stuff? 합니다. Why don't you take your stuff? 네. 저 이것으로 할게요. 이걸로 선택할게요. 이걸로 살게요. I'll take this one. 그쵸? I'll take this one. 뭔다? I'll take this one. 자, 네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다 가져가도 돼. You can take anything you want. 뭔다? You can take anything you want. 뭔다?
You can take anything you want. 네. 자, 오늘도 우산 가지고 가야 돼. 오늘 비 올 예정이거든. 자, you have to로 가볼게요. 자, you have to take an umbrella. It's going to rain today. 자, 여긴 두 개의 sentence가 you have to. 한 번 더. You have to take an umbrella. It's going to rain today. 한 번 더. You have to take an umbrella. It's going to rain today. 네. 그래서 다섯 개 문장 정리했고요. 우리 여러분 생생영어, 나만의 생생영어 노트 있는 거 아시죠? 있는 거는 뭐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문구점에 가셔가지고요. 자그마한 노트 사셔서 그때그때 그 문장들 한번 정리해보는 나만의 암기 노트를 만들어라라는 거였고요. 문장 너무 아까우니까 take 첫 번째 뜻 요런 게 있었고 이런 문장이 있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필기해놓으시고 수시로 좀 보고 연습하는 시간 꼭 가지시고요. 자, 여러분 미국 드라마, 뭐 팝송, 영화로 좀 즐겁게 좀 빡세게 제대로 영어를 훈련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코너학원 조성의 기초 스피킹 정치 집중훈련반 오프라인 제가 강의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카페 주소와 이메일 어드레스 나가고 있으니까요. 저 참고하시고 그럼 정말 이제 재밌고 즐겁게 영어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오프라인 제 강의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시간표나 강의 설명서는 이코너학원 홈페이지 가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레슨 넘버 6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7에서 테이크 동사 두 번째 정리하는 시간 가질게요. 네, 레슨 넘버 7에서 뵐게요. 바이바이.